증시의 각을 또 한번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상태 좀 안 좋습니다. 너무 좀 그 주말 내내 이거 보고 계시지 말고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뭐라도 말씀 주시려고 계속 이것도 보셨구나. 아, 카페 같은 데서 자꾸 질의도 올라와요. 궁금한 질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개인들이 엄청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런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정답이 없어요.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의견들을 답답하니까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다 올랐어요. 뭐가 다 올라요? 지수가 2월 달 3월 전으로 다 올랐습니다. 코스닥 150은 전 안 올랐는데요. 코스닥 150 그냥 코스닥 말고요. 코스닥 150은 바이오가 훨씬 많거든요. 바이오가 이제 대표 예. 시총 많은 종목 그렇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게 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3월보다 네. 헬스케어 네네 그리고 바이오도 헬스케어 같은 네. 셀트리온 그게 뭐 1위 종목이 2월 달에 비해 월등히 주가가 많이 오늘 사업가도 치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을 다 회복을 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좀 늘었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용은 이제 7조 대 정도 수준이에요. 예전에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가 이제 10조 넘었던 네네. 상황이었으니까. 현금을 그러니까, 산단 얘기는? 신용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도 올라오고. 옛날에 비하면.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파국적인 상황의 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용이 많아졌을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얻어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시점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신용이 많아 작년도 8월 달에도 그 전에 신용이 좀 꽤 있었고 이번에도 신용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신용이 많으면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신용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파국적으로 빠질 상황은 아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반대 매매 터지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고 네.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게 약간 과열증 국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도 개인들 스스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잘 들어왔는데 뭐 개인들만 들어오면 깨진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들어오는 시점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 개인들이 네, 들어오는 시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하고 네, 안 하고 단순하게 네. 뭐 한국의 대형 기업들이 망하게 하겠어? 좋은 기업들이라는데 주가 많이 빠졌네. 그냥 좀 사놓고 있다가 좀 오르면 팔든가 아니면 배당이나 받든가 이런 단순한 생각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승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곱하기 산 분들 이런 분들? 곱버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보니까 시장이 빨랑빨랑 팔딱팔딱 잘 올라. 그래서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저기 보니까 뭐 한 30, 40% 금방 오르네. 50%도 오르고, 절로 갈 걸 그랬다. 절로 가자. 라고 이제 복잡하게 머리에 계산을 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 패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근본적인 이제 그 철학적 베이스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우리가 해봤지만, 공부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게 없이 저절로 그냥 돈이 벌어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국면적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자연적으로 평균 회귀의 상황들은 오기 때문에 그냥 그 평균 회귀라는 시장에 동참하신 분들은 그 평균 회귀를 즐기는데. 겟할 수 있겠지만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투자의 승부세계로 뛰어들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 멘탈이 견딜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그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뛰어들었다가는 전쟁터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시류를 타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은 네. 워낙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시류를 타는 거는 괜찮은데 그 안에서 뭐 전쟁 시작하면 그래서 박 부장이 계시잖아요. 네. 박 부장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가이드를 잘 해주니까 네. 전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네. 머리 깎으시더니 마음도 좋아지셨나요? 네? 네? 아니 네? 아니 좀 젊어 누가, 보이시긴 합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 네. 그 삭발한 머리털을 곽 부장에게 줘서
아, 머리가 좀 나신 것 같아요. 머리가 나셔가지고 자르신 건가? 나름이야. 그만 얘기해. 네. 아이, 어제 지표들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성금요일과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지표들 네. 유럽, 미국 하나도 나온 거 없고 이제 환들만 좀 돌아갔습니다. 네. 환들 돌아가고 WTI 돌아가고 몇 가지만 돌아갔는데 그거 살짝 살펴보고 이 답답합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된 부분 조금 더 풀고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 달러가 99.47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99.56이었어요. 아주 소폭 떨어졌고 그다음에 유로 달러도 아주 소폭 강세 1.093, 092였고요. 그다음 달러 엔도 소폭 강세입니다. 108.31. 네. 달러 원은 강세 아니에요. 1212원. 지난번 네. 1210원이었는데 오히려 강세 아니고 달러 위안도 7.044로 7.046이었거든요. 네. 조금 아주 소폭 강세였습니다. 금값 뭐 그냥 똑같고 WTI는 제가 봤을 때는 20.27이었는데 지금 23 넘었어요. 예. 예, 그 여러 국가들 OPEC 플러스 알파가 모여서 1천만 배럴 감산을 거의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안 오르잖아요. 아니 지금 오르고 있어요 다시. 예. 1.23% 올랐네 일단. 그러니까 아침에 빠졌었거든. 거의 안 오르는 거죠. 26, 28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한 5%, 10%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예, 안 오르는 건 뭐냐면 이제 수요에 대한 걱정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중순까지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4월 중순이 오고 있어요. 4월 중순이 와서 이 4월 중순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실물 경기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네.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이 과연 꺾일 것이냐 하는데 뭐 이제 중국과 이제 중국 17일 날 지표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일부를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미국 쪽도 이제 나오는 지표들이 슬슬 이제 험악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금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뭐 배당 주겠다는 거 다 취소하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하반기 경기가 풀리기 전까지는 유동성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안 풀린다는 얘기로 같이 환원해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국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상승의 급행열차를 타려면 달러가 약세로 넘어가야 될 터인데 네. 현재 분위기는 달러가 쉽게 약세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즉 실물이 해결되고 실물이 풀린다. 이 시그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풀린 현금이 뭐랄까 불이 확 붙는 그 순간은 결국 실물이 좋아지네. 이러면 그때 불이 확 붙는 거죠. 최소한 더 안 좋아지진 않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 아궁이에 이제 그 뭐야 이렇게 현금에 돈다발을 들고 이렇게 훅 붙이려고 하는데 젖어 있는 거예요. 얘가 젖어 있어요. 아, 젖어 있어. 예, 젖어 있어서 쉽게 하면 불 옆에 있긴 있는데 이게 마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르면 그냥 화라락 다 타버리는데 네. 그 마르기까지가 지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와, 비유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4월 중순이 이제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말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물이 언제 좋아질 거냐 하는데 FED에서는 페드에서는 V자형 반등 좀 어렵지 않을까 위원들이 조금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거기서도 이제 후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연준이 현금을 많이 뿌렸는데 그게 경기라는 비에 젖어 있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막 뿌렸으니까 우리 땔감 많아. 굶어 죽지 않아. 라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아, 괜찮아. 이러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수습이 여기까지 됐는데 불이 확 붙으려니까 얘가 좀 젖어 있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실물만 회복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화르륵 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실물이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서 뭐 확진자 뭐 이런 거 좀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하거든요. 이걸 뭐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주라 그랬잖아요. 2주. 우리 트럼프 선생님께서 2주라고 하셨는데 2주 후에도 안 줄면은 이거 그때 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판매가 좀 감소하고 있어요. 애플이요? 네, 애플이 감소하고 있고 두 번째 9월 달에 출시하던 게 12월 달로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제품들 특별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휴대폰 사는 것들이 확실히 닫혔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5G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까지 경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꺾을 겁니다. 기대감들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계산을 하는 거죠. 경기 주가가 이미 다 떨어져서 반영이 됐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정 부분 회복을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번 건 수요였다는 경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리만 사태 때나 이런 그 사태 이후로 모든 게 많이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침체, 진짜 침체가 올 수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W자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산하기 시작할 거다 시장이. 네. 그거는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꽤 반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네 뭐 현금 뿌린 걸로 따지면 뭐 더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물 볼 것이다라는 네.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주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모 우리 투자 선배가 있어요. 네 그 선배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전장을 담당하셨더라고. 전장. 네 그래서 네. 방송을 주말에 보시고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어. 테슬라. 네 그 그 차이에 대해서.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혹시? 아니 아니. 이제 좀 천천히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고백하는데. 네. 고백하는데 네. 제가 그 저 청담동에 있어요. 청담하고 네. 스타필드에 있어 매장이 네. 두 군데 아시죠? 네. 아 몰라. 뭐, 테슬라. 예 네, 맞아 두 군데 있어요. 일요일 날 거기 전화를 했는데 업무 시간이 아니라 전화 안 받아. 오늘 바로 전화할 거야. 네. 시승 예약 그 시승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네. 시승 예약하면. 좋죠. 네. 사실라고요? 아 진짜라니까. 저는 근데 최소한 시승 한다네. 그 엄밀하게는 전기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전기차를 말씀. 자동차 저 자율주행. 네, 전기차는 이거 하나의 베이스 수단일 뿐이에요. 네. 네,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 못 드려서 오늘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 보통 자동차는 유형의 것을 사는 거죠. 맞아요. 물건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옵션에 뭘 달렸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지불하던가 말던가 차체나 뭐 네. 배기량이나 이런 걸로 사잖아요. 그런데 네. 최초로 소프트웨어를 사는 차가 생긴 거예요. 그 테슬라다? 네. 소프트웨어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네. 실제로 그 한 700만 원짜리 지금 패키지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걸 다운받는 비용이에요. 그게 7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미리 낸다고요, 그거를? 네, 그걸 미리 내면 좀 싸게 해준대요. 실제로 가면 더 비싸진데. 아 근데 네. 내가 저기 타고 있는 분한테 내가 통화를 했거든. 네. 너무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차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아 이건 얼리 어답터가 당연히 그건 감수할 만한 정도고 네. 그 운전의 재미가 아까 말씀 자율주행 네. 포함해서. 네.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 물론 샀으니까 그렇겠지. 우리 그 전장하시던 선배님이 하시던 말의 핵심 차이는 뭐냐? 현재 자동차와의 차이는 뭐냐면 네. 기존의 자동차는 기계공학과 전기공학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만든 차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조향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인포테인먼트 그냥 오디오 시스템 네. 그리고 그 뭐 히터 뭐 이 등등등이 다 따로 그 동안에는 각각이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그렇죠. 들어오는 네.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중앙 제어로 통합을 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얘네가 직접. 네.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계속해서 네.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업그레이드 해준다던데 그분 얘기는? 네, 업그레이드 해줘요. 기본. 아이폰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요. 이, 그게 이 누르면 그냥 자동 업그레이드 된대요. 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성향보다도 핸드폰 같은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테슬라 그 유튜브 네. 그 유튜브를 한 10편 봤어요 주말에. 네. 나도 마스터 한번 해보려고. 네.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고 그 뭐냐면 얘는 지금 현장에서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인데 왜 얘네가 무섭냐면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무서운 거예요.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갈 거라는 거죠. 각종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빨리 그 누가 이게 추격자가 되면 좋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를 나쁘게 안 봅니다. 오늘도 현대차 홈페이지에 현대차 요즘 잘 나가요 요즘에. 현대차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앱 그 회사 하나 앱티브 맞죠? 앱티브 이름 인수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유주행. 네. 네. 자기네 한계를 본 거예요. 아 이 발전 속도로 가서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좀 뭐라 그럴까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시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하루 이틀짜리 주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 얘네가 따라갈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구나. 그리고 좀 열 뭐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저 현대차한테 현대차 다니는 사람한테 주목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심하게 이제 그 좀 와닿으시라고 말씀드리면 네. 현대차가 강한 이유가 근본이 없어서 강한 거예요. 네. 늘 네.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그러니까 벤츠, BMW 이런 애들 제가 보기엔 못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내연기관의 절대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확고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 뼈대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 뼈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야. 유연하다. 예, 네, 이 뼈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야. 뼈가 딱 다 막아버려. 그거 맞는 얘기지. 예. 네, 네. 우리가 그래 우리 집안이 뭔데 이런 거지. 그렇죠. 어? 아, 우리 어차피 뭐 우리는 뭐 좀 봐 개천에서 용났으니까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 이런 거고. 네. 저쪽에서는 태성이 왕우장상의 그렇죠. 태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네, 거지. 오히려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 가능성이 맞는 있어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업들 특히 현대차 그룹이 가능성은 훨씬 있다. 그리고 앱티브 인수하고 앱티브 맞죠 이름이. 맞아요. 네, 그 인수하고 이 과정들을 보니까 아, 굉장히 빨리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 또 하나 기회를 본 게 우리 저 자동차 애널이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세그먼트 변동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SUV로 순식간에 바꿨잖아요. 내후년 되면 전기차 그 세그먼트 모델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근데 그 방송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현대차 주가 폭등해 버렸어요. 아, 저 하루 이틀짜리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회 요인이 있고 이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잘 짜면 진짜 야, 이런 것도 괜찮겠다. 뭐요?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차피 뭐 시트로잉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런 거 뭐 피아트 네. 이런 거 빼버리고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쭉 있잖아. 네. 근데 이제 테슬라를 사고 네. 현대차를 사는 거야. 네. 바벨 전략으로. 어? 어차피 둘 다 개천 용들이니까 그걸 네. 두 개 사고 중간에 있는 놈들을 다 쇼치는 거지. 벤츠, 아우디 이런 거. 어? 바꾸기 힘들다며. 네, 그런 네. 놈들을 쇼치고 요 두 개를 롱치고. 네. 요러면 먹을 것 같은데. 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 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바라는 조금 더 미래에는 지금 인공위성을 저궤도로 수만 개를 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율주행의 iOS, 아이폰 또는 자율주행의 안드로이드 이거를 하겠다는 게 엿보여요. 지금 그렇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다. 저 테슬라가 애플 역할하고 네. 현대차가 그 삼성 갤럭시 역할하고 그렇게 미래 자동차도 이렇게 양분을 해? 양분하면 얼마나 좋겠냐.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 되겠냐. 네.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차 네. 2위하고 네. 그렇게 하면 이게 2위 차. 제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핸드폰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미친 듯한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 보면 비용 효율성을 이것만큼 극대화시켜준 기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뭐 한 대 수억짜리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카메라 안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신형 카메라가 나오면서 뭐죠? 미러리스까지 지금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런 정도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자율주행이 뭐냐면 기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업 단에 있는 얘기는 나중에 그냥 그건 따로 얘기하고 개인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는 그러거든. 아, 제일 부자가 누구들이냐.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 진짜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남의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시간을 사는 거. 자기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차값이 문제가 아니고 아 나의 에너지와 나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거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봐도 그런데 진짜 핸드폰을 우리가 그 안에 소프트웨어 때문에 더 좋은 걸 사나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아이폰 사는 이유가 아이폰 iOS가 더 좋아져서 혹은 그 안에 앱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이폰이라서? 아이폰이고 아이폰 만듦새가 너무 매끈하게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테슬라라서 산다는 거 아니야? 곽부장님. 저는 그래서 네. 정프로님 답답하십니다. 진짜. 아니 난 열 붙었다니까. 아 정말. 답답하다. 붙었어. 아니 나 진짜 붙었다니까. 나 혼자 싸워야지. 내가 유튜브 한 열 편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기획을 하나 했어. 우리 세 명이서 시스를 같이 하는 거야. 네. 기존의 테슬라 그 유튜브는 승차감이 어쩌고 뭐 이런 거야. 뭐 다른 차에 비해서 뭐 어쩌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변화다 네. 이런 것들을 네. 딱 시승하면서 그걸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네. 우리 저 3프로TV의 번외 표현으로 네. 어? 재밌겠다 그런 거 한 네. 번씩 올리면 괜찮겠다 이러면 네. 폴더블 같은 것도 나오면 그런 거를 이제 투자의 네. 관점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폰을 매료낸 건 껍데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직관성 때문에 직관성 어? 진짜 직관성 이게 사용자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냥 아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수출차 수입차 1등인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두 배예요. 전월비 판매 대수가. 아니, 난 지난 주말부로 곽 부장한테 붙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금방 누군가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아니, 난 그 불가능. 아 힘들어요. 그게 그 알고리즘이라는 그 핵심이야. 그 알고리즘의 핵심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욕 나올 뻔했어. 이놈들 벌써 데이터 수집하겠네 이 생각을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기술적 진보가 있었대. 그러니까 AI로 막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는데 깜빡이 딱 넣으니까 차선 딱 바꿔가지고 확실하게.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유튜브인지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딱 한마디 한 게 있어. 아 GV80도 하긴 해요. 근데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테슬라 S는 쑥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감이라는 거야. 아. 그게 내가 볼 때 그 딱 적합한 표현이더라고. GV도 저 GG8인가? G80, 네. G80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안 타봤지만 뜩 했는데 사사사사사삭 이런 느낌인데 테슬라는 이게 자신감이 쑥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찍어서 봤는데 야, 그래 나는 그냥 테슬라 정프로가 항상 매일 만나고 얘기하는 거야. 테슬라 안 된다고 형님. 뭐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마무리가 안 좋고 근데 그거는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무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딱 시승 저거 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 이놈들이 예전에는 기술이 있었어. 근데 구현을 이걸 디바이스 상으로 구현을 못 하니까 이거 날개를 못 피다가 이놈들이 이게 날개를 피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뭐 저기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런 첨단 기술들을 막 쏟아내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저 이제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네. 이 알고리즘을 여기까지 가지고 온 놈들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다 차 한 대씩 있잖아. 지금 나도 차 있고 다 디젤 차 네. 있잖아. 그러면 내가 5 낼 테니까 3, 2 이렇게 내. 그래서 차를 한 대 사? 차 사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3일 이틀 이렇게 타면 되지. 그 테슬라 감성도 좀 느껴보고. 어찌되었건 네. 이건 우리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아직 없어 한국에. 한국에 없고 아주 먼 미래에 남들보다 현대차 좀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뇌피셜 생각이 있으니까 이미 홈페이지 같은 데 뒤져보면 좀 있어요 내용들이 네네. 그래서 아 뭐 가능성은 좀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국 시장은 이제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는 아직 여유가 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실물 오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물 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감은 좀 갖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구글 플러스 하드웨어 회사 합친 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이제는 전기차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